안녕하세요, 힌즈입니다. 자, 오늘은 레프트 시간입니다. 자, 레프트를 오늘은 또 어떻게 생존을 해볼까요? 오늘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바로 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와, 이제 창을 넘어서 활로 쏴지켜서 상어를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료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일단은 파밍을 해야겠어요. 잠깐만, 그에 앞서 오늘 이게 물 파고드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를 만들 볼 거냐, 바로 오리발을 먼저 만들 겁니다. 이거 재련소 한 개로다가 일일이 하나씩 녹여가지고 겨우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은근히 빡세네요. 그래서 오리발을 만들면 레스키리 와하. 자, 그럼 오리발의 위력 한번 더 봅시다. 슝. 오, 빨라. 확실히 빨라. 자, 상어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슈루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아이고, 전 다른 거보다 이 금속 광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어이! 야, 도망치다. 난리 났다 이거. 아, 저 금속 광물 먹어야 되는데 빨리 도망치자. 이거 죽으면 안 되거든요. 갑분싸요. 완전 갑분싸요. 저기서 죽으면 올라가. 올라가야겠네. 그래요, 여기 조금 깊은 데로 들어가야지 금속 광물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저 상어놈 활로다가 그대로 땡겨서 잡아버릴 거예요. 진짜 언제까지 내가 당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 저 물었다. 물었을 때 빠르게 내려갑시다. 좋아. 와, 구리도 있고. 나이스. 오케이, 여기서 금속 마구 캐자고. 아이고, 도망치자 도망치자. 빨리 빠르게 올라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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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또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뻔했네. 아, 예, 항상 근데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욕심이 화를 부르기 때문에. 오케이, 구리를 얻었네요. 구리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이거? 구리 한번 넣어볼까? 구리는 어디다 쓰는 거죠? 아, 구리로 요 회로 기판을 따로 만드는 거네요. 이거 화살을 만들 때가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멀리서 지켜만 보지 않을 겁니다. 저 볼트 일단 금속인 거 두 개, 지금 금속 많이 얻어놨거든요. 자, 무려 여섯 개나 있습니다. 자, 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덩굴 끈적이 다섯 개. 기본 활 소 활 렛츠 겟 잇. 와, 드디어 이 태평양 만망대에서 제가 한조가 될 수 있습니다. 죽었어 이 자식아. 너 예전에 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돌 화살이 필요해요. 돌 여섯 개. 야, 돌도 많이 캐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돌이 꽤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돌 화살 활 12발 만들었습니다. 한번 태... 오! 대박! 류요! 와가 태평 프라이가 가능해지겠어요 이제. 자, 상어 어딨죠? 한 마리 일단 잡아야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당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아! 일로 와. 드디어 이 활을 시험할 때가 됐군요! 류요! 와가... 류요 와가 테큐 쿠라 임마! 쿠라 임마! 아씨. 오케이. 오. 자, 일단 화살을 한번 찔러주고. 보니까 지금 화살이 꼽혀있거든요, 저쪽에. 먹어라, 임마. 오케이! 한조 궁극기로다가 싹 다 털어 먹었어요 이 자식아. 마, 죽어 임마. 이때로 놓칠 수 없어요. 빠르게 파밍합시다. 그렇지, 이거 이게 많이 필요해요. 저는 요 금속 광고리 굉장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와, 여기 완전 노다지네. 와와와와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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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야야야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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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씨, 욕심 바리다 또 갈 뻔했네. 이렇게 살 떨리면서 게임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저 멀리다가 미끼 좀 만들어 놓고 얘가 미끼 보는 사이에 저는 빠르게 파밍을 해볼 거예요. 에이야, 좋아, 가자. 뛰어 뛰어 뛰어. 시간이 없다. 이게 파밍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 한번 보자고요. 오, 빨라 빨라. 한방 컷, 나이스. 야, 미쳤다 이거. 이거 미끼 던져놓고 여기 싹 다 쓸어먹을 수 있겠어요? 미끼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는데 일단 해봅시다. 야, 금속 많아해 확실히. 오케이, 가이다. 야, 이 방법이 제대로였네. 자, 산소 마땅 채워놓고 다시 한번. 아, 상어가 오는 것 같은 거 기분 탓일까요? 아닐까요? 완전 노다지, 완전 노다지. 그래, 이게 금속이 좀 더 깊이 내려가야지 있네. 야, 부자다. 좋아, 너무 좋아요. 빠르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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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야, 잠깐만, 이거 산소 되겠냐? 산소 되겠냐? 되겠냐? 야,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오, 상어다, 상어. 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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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상어님. 좀만 갈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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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전 재산 다 잃었어 진짜. 아, 그 금속 8개 다 얻었으면은 진짜 저 이제 초 대박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게 파밍을 제대로 하려면은 무조건 금속 무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파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이 섬을 떠나봅시다. 다음 섬에서 대박을 한번 노려볼게요. 이때 진짜 이제 파밍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일일이 한 모금씩 먹기도 귀찮습니다. 이 빈병을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무려 물을 5번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신문물이에요. 더 이상 물에 허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마른 벽돌을 깔아가지고 재련기 한 개 더 만들게요. 재련기가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도 점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파밍할 때는요, 상어 미끼를 한 3개 정도 만들어 놓고 파밍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요 단순 그릴로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나무 들어가는 거 비해서 한 개밖에 안 구워지니까 효율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그릴로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금구석 긴 곳이랑 단순 고급 그릴을 만들어 봅시다. 렛츠고! 와! 저도 드디어 이제 고급 그릴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짜라라라 짜. 와, 완벽해. 자, 이제 대형 물고기도 구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맥이 튼실한 거 보세요. 이거 설마 구워지나? 와! 오 마이 갓. 이 맥이가 구워지는 거 보니까 아까 전 재산 잃었던 게 그나마 좀 치유가 되는 느낌이에요. 오, 어쨌든 그 메기도 구워졌습니다. 설마? 와, 미쳤다. 야, 이거 3번 먹을 수 있네. 야,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식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하, 너무 행복해요 이제.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상어 고개를 여러 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것들은 최대 3개까지 구울 수 있나 봐요. 틸라피아도 구워지나? 오, 그러네. 자리가 총 3개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아주 미쳤다는 얘기죠. 아, 근데 이번 섬은 조금 쬐끄만 섬이네요. 아, 좀 큰 섬이어야지 먹을 게 많은데. 그래도 뭐 해보는 데까지는 해봅시다. 자, 완벽한 주차 실력 보여드릴게요. 띠리리리리리리리 띠 뚱. 어하.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폭풍 파밍뿐입니다. 이번엔 미끼를 미리 2개 정도 던져 놓을게요. 타다라! 자, 다음
이오미끼는 저쪽에 다 투척해두고요. 으쌰. 좋았어. 이제 성업 냄새 맡고 바로 오죠. 그 전에 너 좀 찔러주고. 비키 올라갈 거냐? 아니 올 거냐? 아프지? 이거 너를 위한 특제 금속창이야 임마. 알아 임마? 아냐고. 알아 몰라. 저 먹으러 왔다. 됐다. 지금입니다. 남은 거 폭풍파밀 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싹 다 쓸어 가자고요. 자, 목표는 이 밑에입니다, 이제. 오오오, 왔구나. 그새 먹고 왔니? 빠른데,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은 미끼를 하나 더 던져줘야겠어요. 오이샤! 우리도 뭐 필요할 때가 있겠지 뭐. 깊이 잠수해봅시다. 아, 이런 데 좀 있어야 될 텐데. 아, 아까 그 섬이 대박이었... 와, 여기다. 샤라랄랄라 마구마구 캐주자구요. 그래! 얼마나 내가 이 순간을 고대해봤는가. 하민 가자. 이리와. 짜식아. 와, 금방 잡네. 쇠창으로는. 오케이. 자, 그럼 안심하고 좀 파밍을 해봅시다, 이제. 어, 뭐야. 상어 벌써 나왔어? 왜 이렇게 빨리 나와? 이 친구 아니야? 야! 잠깐만! 아이씨! 상어가 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오케이, 재련기도 드디어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어. 여기다 이제 싹 설치해주면 완벽하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파밍의 신세계를 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고급 그릴을 이용을 해서 먹는 것도 해결을 했고, 이 재련기 이제 두 개 정도면은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